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IG 뉴스입니다. 임상훈 대통령 오늘 죄송합니다. 좀 원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최된 E3에서는 이른바 빅3,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가 차세대 기술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뉴스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취재 박진호 기자. 소니가 오는 11월에 발매할 플레이스테이션3입니다. 지난 8일 MS 닌텐도보다 하루 먼저 컨퍼런스를 연 소니는 비디오 게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플레이스테이션2에 이은 신기종 플레이스테이션3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된 것은 플레이스테이션3의 신기술을 비롯해 서드파티, 킬러 타이틀, 신용 컨트롤러, 발매일, 가격 등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외형적인 발전의 대명사인 하드웨어인 만큼 높은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강점이었습니다. 그란트리스모를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메탈기어 솔리드 등 플레이스테이션3용 타이틀과 EA가 선보인 모션 캡처 기술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 반다이 남코 게임스, 락스타, 테이크2, 세가, 코나미 등 개발 및 퍼블리싱 능력이 우수한 서드파트들이 포진해 있는 것도 소니가 내세우는 PS3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공개된 컨트롤러의 실체와 플레이스테이션3의 발매일 및 가격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 유저 모두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컨트롤러의 기능은 전혀 신선하지 않은 데다 50만원 후반대의 하드웨어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게 이유입니다. 9일 연이어 열린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는 소니 컨퍼런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9일 오전에 열린 닌텐도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위에 대한 업계 관계자와 유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위 전용 컨트롤러의 사용법과 런칭 타이틀 라인업이 기대 이상이란 게 이유입니다. E3 닌텐도 부스 내에 마련된 위 체험관은 행사가 진행된 3일 내내 문전 성시를 이루면서 유저 및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드웨어 퍼포먼스만 놓고 보자면 차세대 기종 중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Wii. 하지만 닌텐도는 하드웨어의 성능은 유저가 느낄 게임의 재미 다음이라며 게임의 재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3를 통해 느낀 유저들의 반응만 보자면 Wii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하드웨어 퍼포먼스, 서드파티, 킬러 타이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플레이스테이션3와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 엑스박스 360은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 애니웨어 등 다양한 전략 및 헤일로3, 페이블2, GTA4, 기어즈 오브 워, 프레이 등 다양한 킬러 타이틀을 공개해 업계 관계자 및 유저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발매 1주년이 되는 올해 말에는 공개된 킬러 타이틀 및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부진한 일본 시장에서의 재기 방침도 지난 4월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차세대기 경합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차세대기의 진검승부가 벌어진 E3 2006. 경쟁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3 2006 행사만 놓고 본다면 차세대기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차세대기 전쟁은 2006년 연말에서 2007년 연초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is is Game 박진호입니다. 다음 뉴스. 이번 E3에서는 해외 게임 업체는 물론 국내 게임 업체도 참가해 게임을 홍보했는데요. 이에 대한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취재 또 박진호 기자. 이번 E3 2006에는 NC소프트, 웹젠, 예당 온라인이 독립부스로 게임아이, 네오위즈, 윈디소프트, JC엔터테인먼트 등 27개 업체가 사우스홀에 자리잡은 한국 공동관을 통해 출전했습니다. NC소프트, 웹젠, 예당 온라인은 각각 아이언, 헉슬리, 프리스톤 테일2 등 핵심 타이틀을 출전시켰습니다. 아이언, 헉슬리 등은 해외 미디어 관계자들과 유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예당 온라인은 현재 서비스 중인 오디션을 유통사 카이엔사를 통해 10만 달러의 브라질에 수출했습니다. 한국 공동관을 통해 출전한 업체들도 지난 12일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3 현지에서 수출 계약 2만 건, 310만 불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계약 실적인 941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지만 수출 상담 실적이 1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7천만 달러보다 71%가 증가해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특히 내년 전시회에는 NHN과 넥슨 등 국내 업체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게임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수치적인 결과와 달리 몇몇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업체 출전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당 온라인의 경우 차기작으로 손꼽힌 프리스톤 테일에 대한 관심보다 무대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웹젠도 선, 헉슬리, 위키 등의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 매력적인 부스걸과 눈에 띄는 홍보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한국 공동관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상담 실적은 좋았던 반면 관람객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던 데다 부스에서 자사 게임을 홍보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얼굴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매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어 온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점들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This is 게임 박진호입니다. 다음 뉴스. 이번 이스트에서는 이른바 야한 부스걸 출전에 철퇴가 내려져 문 남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부스걸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취재 역시나 박진호 기자입니다. 이스트리쇼 부스걸들이 선정적인 복장을 못 입게 하는 규정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이스트리쇼가 열리는 LA 컨벤션 센터 사우스홀 입구에는 3명의 여성이 부스걸에게 비키니를 입게 해달라는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름과 신분을 밝히기 꺼려한 여성들은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행사 자체가 18세 이상 관람가인데 비키니를 입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며 주최 측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스리쇼를 주최하는 미국 ESA는 올해 이스리쇼부터 부스걸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장 내에서 지나친 노출 복장을 입거나 선정적인 행동을 할 경우 행사장 밖으로 추방당하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이스리쇼에서는 대형 부스들이 부스걸들을 거의 기용하지 않았으며 나와있는 부스걸들의 복장도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뒤쪽에는 특정 상품의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광고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이스리쇼 부스걸 규정이 강화된 상황을 자신들의 홍보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시위 자체의 상황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줘 이슬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This is 게임 박진호입니다. 다음 뉴스. 이번 이슬에서는 온라인이나 콘솔보다 유난히 PC게임 기자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기자들이 등장했는지 이번에도 박진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버닝 크루세이더, 스포어, 배틀필드 114, 메탈기어 솔리드 4, 기어즈 오브 워, 2006년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타이틀 중 일부입니다. 최근 시장의 중심이 온라인 게임으로 흐르고 있어 반지의 제왕 온라인, 던전 앤 드래곤즈 온라인, 아이언, 워햄 온라인 등 온라인 기대작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E3 2006에서는 온라인 게임보다 PC게임의 활약이 두드러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출전작의 대부분이 FPS와 전략 시뮬레이션에 집중되고 FPS의 경우엔 차세대 게임기에 플랫폼을 내준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수세를 면치 못했지만 양과 질 면에서는 만족스러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FPS는 EA 부스의 메인을 수놓은 배틀필드 114와 크라이시스를 비롯해 액티비전의 에네미 테리토리 케이코어와 콜 오브 듀티 3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RTS의 르네상스를 꿈꾸게 한 THQ의 슈프림 커맨더를 비롯해 EA의 커맨드 앤 컨커 3와 반지의 제왕 중간계 전투 2, 세가의 미디블 2 토토로, 2K 게임스의 문명포 워러드, 비밴디의 월드 인 컴플리트 등 쟁쟁한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윌라이트의 신작 스포어는 PC 게임이 왜 지속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달라도 플랫폼은 PC이기 때문에 앞으로 PC 게임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랫폼 시대, 크로스플랫폼 시대입니다. 오리지널 PC 게임이 아니어도 좋은 신작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게임 박진호입니다. 다음 뉴스. 자고로 오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E3는 과연 핵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3의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ESA의 발표에 따르면 E3 2006 관람객은 지난해에 비해 1만여 명 줄어든 6만여 명입니다. 불과 2, 3년 전 10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던 때와 비교해도 이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며 주요 게임쇼로 손꼽히는 독일 라이프치히 게임 컨벤션과 도쿄 게임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관람객 감소에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행사를 1시간 앞당겨 9시에 시작했으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VIP 타임으로 정해 혼잡을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E3 관람객 유치에 대해 미디어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미디어, 웹진, 커뮤니티의 발달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컨퍼런스와 현장 소식이 고화질로 인터넷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굳이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은 E3에서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 E3 인사이드의 방문객이 작년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E3를 찾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최 측인 ESA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관람과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의도적으로 감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3가 비즈니스 행사이기 때문에 ESA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E3가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관람객 감소가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뭔가 부족하다, 은근히 볼 거 없다 등의 이야기는 E3 주최 측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This is Game 박진호입니다. 네, 이상으로 TIG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을까?